동안 교육도 받고 거기서 생활을 하시다가 대한민국으로 오신 김영 선생님. 오늘 진행은 다른 특별한 자료 없이 선생님이 그냥 지나온 이야기를 말씀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편안한 그런 마음으로 가까이 앉아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진행을 맡은 한국 공연예술의 학술분과위원장 박삼준입니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좀 늦은 시간에 또 오십니다. 그때 하면서 우리가 또 개발하는 시간도 있고 또 나중에 또 자유롭게 질의 응답 시간도 갖고 그래서 곧바로 김영순 선생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선생님은 평양종합예술대학 무용학부 1기생이십니다. 최승희 선생님의 제자이면서 활동을 하셨는데 특히 이제 누적 수용소 9년 동안 생활을 하시고 또 다른 어떤 수용소에서도 뭐 3년에서 뭐 한 11년간 그런 수용소 생활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 예술가들의 생활, 삶을 가까이서 또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아주 생생한 그런 체험의 바탕을 둔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 기대합니다. 자, 그럼 모두 박수로 김영순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하다니까 좀 떨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 와서 뭐 강의를 한 350개 거의 400개 했습니다. 전국을 다니고 전 세계를 12개 나라를 순방했고 미국은 18번 갔다 왔고 28번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렇게 했는데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북한의 월북한 작가 예술인들과 최승희의 운명과 또 모든 것을 제가 알고 있는 산하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없습니다. 머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방 이후와 50년도 전쟁 이후에 막스레닌주의 신봉자는 대한민국이 더 많았습니다. 북한은 산골내기고 한국의 인테리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북한의 예술가들도 한국에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다 북한의 예술가 대우가 좋고 또 모든 영역이 아주 잘한다고 잘 대우를 한다고 해서 월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초기에는 다 북한에서 써졌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이가 정치계에 대등하면서 월북한 작가 예술인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숙청의 길로 운명의 종지부를 찍게 만든 것이 북한 체제입니다. 이런 것을 아시고 북한이 어떻게 했다는 걸 들으시면 정말 북한이란 나라는 진짜 이상한 나라구나. 김일성이 독재, 김정일 독재, 김정은 독재, 3대 세습의 왕정폭포 독재 정치를 진행하고 있는 그들의 운명과 또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북한 하나입니다. 히틀러가 만든 아우슈비츠 수용소도 다 풀어놨거든요. 그런데도 독일의 히틀러는 그 사람들 다 돈으로 사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요덕 수용소 또 75년도 주민등록 재조사 사건 관련해서 월남자 장로 목사 가족들만 씨를 말리는 곳이 요덕 수용소 옆에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보다 토대가 좋기 때문에 작업반장을 시켜서 못 나오는 대로 김하찬 국가대리인의 참심을 하던 사람 북경대학 유학생인데 그분도 김정남이 출생을 발설해서 들어온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저하고 김씨 가문 안에 의해서 여덕수용소 갔기 때문에 못 나오는 수용소에 개인 지도원으로 그 사람을 가고 저는 작업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7반장을 4년 했는데 5년인지 했어도 4년 했습니다. 75년도에 거기 가서 4년하고 79년도에 나왔는데 김익현 차수가
북한의 노농경제 차수입니다. 그 사람이 밑으로 남녀 문제 부하권, 북한에서는 부하권이라고 그래요. 남녀 문제를 부하권으로 여덕수용소 소장을 와서 했습니다. 차수인데도 불구하고 여덕수용소 소장을 했는데 그분이 소장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작업반장 회의 갔을 때 앞뒤 집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소장 선생님 저 여덕에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 좀 내보내 주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아들도 다 굶어 죽고 가만히 떼기로 내가 묻었는데 저 좀 내보내 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읍에서 기본 그 아주 모범 타임으로 18세대 나올 때 김하찬이 하고 저하고만 거기다 섞여서 김익현 차수의 고난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에 제가 한국에도 올 수 있었고 또 북한에서 함흥에도 나올 수 있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저희 오빠는 우리는 경상북도 안동 김씨 제자 돌림의 구입니다. 어머니는 남양 홍씨 봉화 내성댁입니다. 홍씨고 그런데 저는 거기서 돼가지고 심양회가 났거든요. 그래서 여덕수용소에 남한 출신으로서 북한으로 오빠 때문에 갔어요. 오빠가 3지대, 5지대에 있었거든요. 독립운동가로서. 경상북도 사람들이 독립운동가 많습니다. 중국에, 동북삼성에 많이 가요. 그래서 오빠는 주거중위 88년대 작전참모를 했습니다. 17살 공산당원입니다. 25세 대령은 서울 전쟁 시기 서울 점령한 25세 대령은 우리 오빠 하나입니다. 3사 참모장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영호가 사단장을 할 때 대리 임무를 수행하면서 포항계선으로 남진하다가 포항계선에서 국군 포사격에 심장 맞아 25세 대령이 죽었습니다. 우리 오빠가 사망했습니다. 애국열사 가족이죠. 그래서 김일성이 선물도 받고 김일성이 12월 31일 날 20kg 분량의 이제 선물이 하달돼요. 북한의 애국열사들은. 그런데 그걸 타먹다가 70년도에 김정일에 의해서 월북한 작가 예술인들 다 숙청할 때 저도 여덕수용소에 갔습니다. 여덕수용소는 67년도에 김병하가 북한의 보위부장을 했거든요. 김병하라는 사람이. 그런데 김정일이하고 제일 딱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친구인데 김병하가 충성 선물로 여덕 주민들을 다 밖으로 내몰고 여덕 수용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김정일이한테 여덕 수용소를 바쳤습니다. 그런데도 83년도에 김정일이가 김병하를 3대까지 멸족하라 그랬습니다. 가족을 3대까지 멸족시키고 하도 김병하가 속이 열물이 터져서 83년도에 자살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북한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북한식으로 통일은 절대 안 되며 우리 남한이 뭐 때문에 11번째 지금 13번째 경제대국이 무역과 수출에서 8위에 속하고 5천만이 다 멋진 나라가 뭐 때문에 북한한테 머리 숙이고 자꾸 퍼다주고 이 통일하는지 전 열물이 터져 못 살겠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저는요 가진 것은 없어도 태극기 아래 국민으로서 자유가 좋아서 정말 멋지게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 와서 27번 해외 갔다 온 거 3만 4천 명 중에 저 하나거든요. 저 83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이 불러주고 미국 청문회, 전 세계 러시아 군락, 독일 군락, 북한 군락, 인권회의, 그 다음에 한국 청문회 다 참가했습니다. 단목인지 뭐 그런 사람하고 또 그 종북 세력이 계속 내 말 중단시키라 한명숙이 지명자 청문회 할 때 유재건 장로가 할 때 계속 중단하라 그래도 계속 듣자 그래가지고 끝까지 했거든요. 전 마구 해제끼니까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 여덕수용소 9년에 광산 3년에 정말 그야말로 어머니 아버지 굶어 죽은 거 맏아들 죽은 거 학교 갔다 소강 이렇게 돌다리를 건너다는데 팽팽 돌은 소강이 있어요. 거기 빠져 죽었거든요. 9살. 그런 걸 내가 가마니를 짝해서 거기다 어머니 아버지 시체를 하나씩 놓고 새끼를 묶어가지고 지게로 지고가 묻은 사람입니다. 전요 지금도 추석이면 눈물 없이 못 지나요. 너무도 그 21 우리 동방예의 중에 가마니로 묻은 데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못 살 때. 그렇지만 21세기 가마니 떼기로 시체를 묻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나라예요. 그렇게 하고 여덕수용소에 최민수의 외할아버지 강홍식 북한의 내 고향의 연출가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연출가고 코가 좀 크기 때문에 위군요 미차드 목사요 이런 것만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북한에
영화의 초반, 초시작이 내 고향이 첫 영화거든요. 거기 연출가예요. 그런 사람도 여동에 보내서 여동에서 피라그라 걸려서 우마차 몰고 다니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신불출 만담가, 북한의 강도만 해도 애국자예요. 그런데 6세 후에 77살에 들어와서 75세 돌아갔습니다. 이런 나라가 북한이고 김현숙이 최승희 제자거든요. 제1제자입니다. 그 사람도 여동에 와 죽고요. 그 다음에 뭐 조상선 북한의 월북한 작가 최승희에 대한 것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북한 작가 예술인들이요. 북한에 정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북한의 예술가 대우가 좋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갔는지 모릅니다. 정말 최승희 안마, 조상선 안교, 공기남, 유대복이, 이석이, 최옥삼이, 그 다음에 또 한동인 발해단, 최가야 무용단, 박고성이 예술단 다 북한에 갔습니다. 단원들까지 다 데리고 갔습니다. 정원기, 최경혜, 이만재, 많이 갔어요. 정말 조상선 그 공기남이랑 전라남도 국악인이도 망망장해함 기가 막히게 잘해요. 가야금 산조치면 어깨가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런 분들이 다 70년도에 숙청됐다는 것은 얼마나 피눈물이 고프로서는 그 정말 그런 훌륭한 예술가들을 다 죽인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여러분들이 북한이 오늘의 충신을 내일의 배신자로 인민들 앞에서나 비밀리에 죽임으로 해서 살아도 수령을 위해 살고 죽어도 수령을 위해 죽으라는 게 북한입니다.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북한에다 우리는 정말 북한의 정치범 그 수용소 저는요 여만저 철길 와준다 할 때 재판소에 가서 고소했어요. 철길을 와주겠으면 월남 75년도 주민등록 제조사 사업과 만들어진 그 우리 가족인데 월남자 장로 목사가 됐다. 그 사람들 자식들 다 데려와라. 와준 다음에 철길 와주라고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재판소에 가서. 정말요. 이 대한민국이 너무 좋고 정말 최고의 인간의 가치관 자유가 정말 할당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거든요. 북한은 김일성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김일성 초상화가 집집마다 있고 거기 여동 수용소 죄수들이 죄명이 뭔지 압니까? 초상화의 팔이 떨리게 똥을 싼 거 안 닦아서 온 거. 김일성이 초상화를 째져서 온 거. 김일성이 초상화가 유리가 떨어져 깨져서 온 거. 아 그게 죄명이에요. 죄명. 나처럼 김일성이 가문 안을 자라서서 본 사람. 저는요 김일성이 조선인민군 평양예대 1기생으로 졸업하고 최승희 제자로서 김일성이 앞에서 그때 사회주의 나라 됐을 때 전 세계가 북한을 다 왔댔습니다. 지금 문재인이가 아프리카 나라만 방문하는데 아프리카 나라들 다 김일성이가 방문했고 거기 어느 나라에는 경기장까지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하는 거 다 북한에 왔댔거든요. 모디버 케이타, 호치명, 그 다음에 붐카르노랑 다 왔댔는데 이렇게 해서 그 앞에서 공연하고 조선인민군 협주단이 당대에 공연도 합니다. 토대가 좋고 군복 입은 예술단이고 제일 실력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명 합창단이 뭐 러시아 음악 또 투무장의 노래랑 갈린가랑 뭐 이런 거 정말 대단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 북한의 예술가 협주단은 최고의 예술가며 예술가 대우를 받았으며 정말 멋진 데서 제가 13년 무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대 졸업하고 그러다가 여덕수용소 가기 전에 제가 사회생활을 했는데 여기는 신세계 롯데 현대백화점 대통령도 가고 저도 갑니다. 북한은 김일성 가문 안하고 대사관급으로 가는 사람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준비해주는 상점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제가 상업부 상급지도원을 했거든요. 김성애 여사하고 이 스타킹 양말 첫 생산자가 접니다. 최고 예술가로서도 그렇지만 여행자 상점 상업부 지도원 하면서 최고 예우와 정말 당원으로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온 식구가 70년도에 여덕수용소에 가서 다 죽고 가만히 대기를 묵고 아들 하나 여기 온 거 다섯 달 고문을 받아서 중증장애인 39kg 나가는 아들 하나 있습니다. 저 일곱 식구가 다 죽었습니다. 남편은 일파됐던 간첩 신광수에 밀고 해서 김대중 때 60명 비전향 장기수 성환했죠. 60명. 거기에 신광수란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탈북을 안 했기 때문에 노동신문을 봤습니다. 신광수에 밀고 해서 못 나오는 수용소 간 지 금년이 50년입니다. 아침에 70년에 출근하고 백과사전 출판사에 같이 있었으니까.
같은 부서에.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어디가 물어봐도 죄명도 모르고 어디 갔다는 거 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정말 혈혈단신 아들 하나 하고 왔는데 아들도 중증장애인을 만들어 놓은 게 조선노동당입니다. 정말 저는요 정말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함경북도 남도에서 살던 사람처럼 배고파온 사람이 아닙니다. 전 여덕수용소 안 갔으면 여기 안 옵니다. 평양이 좋은 줄 알고 살았겠죠. 해외를 못 보니까. 그런데 정말 여덕수용소 9년, 금강 3년에 넋을 잃어서 여기 왔습니다. 식구 다 죽었기 때문에 왔거든요. 이런 것을 알고 제가 이제 작가의 월북한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최승희 안막. 안막은 음악대학 총장과 문화성 부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승희보다 먼저 척결이 돼서 없어졌습니다. 67년도 없어졌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창만이 참가하에 최승희하고 소만일이라는 사람도 월북한 사람입니다. 소만일 미술가거든요. 그 사람이 앉혀놓은 데서 이제 조선인민군협주단 무용배우하고 최승희 국립무용고, 최승희 무용연구소 등 거를 67년도에 최승희 무용연구소라고 이름을 안 하고 국립무용국장으로 바꿨어요. 최승희 무용국장으로. 최승희 이름을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승희가 엄청 그 쇼크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김창만이 당중앙위원회 선동선전부장 참여하에 이제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앉아있는데 최승희 선생에 대한 걸 지급했거든요. 수정주의, 교조주의가 많고 춤에서 말이야 뭐 집에다가 이렇게 뭐 구반처럼이 멍청을 두고 뭐 목욕도 뭐 어찌 뭐 이러면서 막 내리 깔았어요. 그러면서 최승희 선생을 그렇게 막 박살을 내더라고요. 김창만이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몽이라는 그 국립무용국장 남자 배우거든요. 그 사람을 일어나라 그러더니 뭐이라 그런가 하면 당신 어떻게 했나 최승희한테. 그러니까 최승희 출연 뭐 30돌에 어떻게 했나 그러니까 아 나는 최승희 선생 30돌에 닭을 30마리 잡아가지고 다 튀겨서 털을 뽑아가지고 최승희 선생님한테 갖다 줬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야 뇌물 작전이고 수정주의 자본주의여서란 말이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당중앙의 선동선전부장. 그러니까 얼굴이 새빨개서 않고 우리도 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된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더니 여럿이 여기서 여러 거 말할 거 없다. 최승희에 대해서 여럿이 말할 것이 없으니까 당중앙위원회 엄중경고 및 가택연금처벌 두문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문처벌을 받았는데 이제 말하자면 두문처벌 받고 아마 중국을 통해서 남조선으로 뛰자는 것을 도청장치 한 줄 모르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7년도에 숙청이 돼가지고 69년도에 북한관리소에 저는 알고 있기는 총살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8월 8일에 사망 날짜를 알거든요. 북한의 최승희쯤에 사망 날짜 모릅니다.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무용가고. 그런데 69년에 우리 무용가들이 야 최승희 죽었대 이렇게 귓속말로 야 최승희 죽었대 아이고 어떻게 죽었어 이렇게 우리 배우들끼리 뒷담을 했을 따름이지 한 공개를 못했습니다. 이런 게 북한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최승희 안망은 이미 숙청되고 최승희도 그렇게 해서 속절없이 숙청되고 안성희는 어디로 도망가서 산골로 아야 둔갑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최승희 안성희에 대한 건 딸에 대한 거는 일체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아주 산골에 가서 백성으로 둔갑이 됐다 이런 설을 들었을 따름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없고요. 그 다음에 월북한 작가 예술인 이마 이태준 4기 15차 전원에서 다 숙청이 됐습니다. 4기 15차 전원에. 그래서 이마 이태준 정말 많은 글을 썼거든요. 한국에서도 유명한 작가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마 이태준. 그분이 월북해서 많은 글을 썼는데 시도 많이 쓰고 그런데 숙청이 됐고요. 다 총살시켰는지 쥐두새도 모르게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상선 안교 홍기남 유대복이 이석이 최옥삼이 전라남도 국악인입니다. 그 사람들 정말 그 가야금 산조랑 기가 막히게 치고 정말 춘향이 방자분부 듣고 춘향방으로 들어간다 이런 거 심청전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다 무대에서 숙청했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도 없게 만드는 것이 북한이고 그 다음에 또
한동인 발해단 최가야무용단 박보성 예술단 정옥희 이만재 최경애는 우리 협주단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다 북한의 예술가 대우가 재탁해서 전쟁 시기에 다 북한에 갔습니다. 그런데 국립예술극장 발레 원조 창시자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레비지의 어제로 백조의 호수, 러시아 말로 레비지의 어제로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호떡깎기 인형, 인사돌, 뭐 인사뜻, 인사도, 그 다음에 무슨 이런 발레를 다 했거든요. 한동인 발레단이 있을 때. 그런데 그 사람도 림정자도 발레리나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월북한 발레리나인데 그 친척이 여기 다 있대요. 제가 이름을 써가지고 왔는데 없어졌어요.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그 림정자도 자강도 조성찬 선생의 차이콥스키 발레 무용, 우리 무용을 발레를 가르친 분이거든요. 북한에는 우리 춤을 춰도 발레를 해야 됩니다. 발레하고 동시에 배워줍니다. 우리 춤만 춤은 인천 물어앉는다고 발레를 해야 영원히 각도가 1, 2, 3, 4, 5, 6, 7, 8 각도가 선명하게 선다고 해서 무용가는 다 발레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발레하고 우리 춤을 두 강좌씩 매일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예술가들의 그 대우가 좋아서 예술대학을 건립하고 음악대학도 건립하고 다 했는데 영화연극대학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송혜림도 영화 배우는데 김정일이가 65년도에 영화론도 썼어요. 김정일이가. 그렇게 하고 영화 광신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5대 가극 무슨 5대 가극 앞에서 스크린 앞에서 지휘도 하고 김정일이 3,000명 대공연할 때 늘 무대 나와 살았습니다. 김정일이가. 그렇게 예술에 저해가 그렇고 한데 정치계에 들어서기 전에는 생긴 것도 이뻤어요. 그래도 남자답게 곱사랑이 생겼댔는데 정치계에 들어선다면 인물이 아예 팥죽이 됐더라고요. 너무 얼굴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보기 싫게 되고 김정일이가 송혜림 집에 내내 놀러 다니다가 영화론을 65년도에 쓰고 이평이 하고 살았거든요. 이기영 작가 동맹위원장 맏아들하고 살았거든요. 송혜림이가. 그러다가 송혜림이는 또 남편이 정일이가 데려가게 되니까 러시아로 가고 그 딸은 딸 하나 낳거든요. 이기영 작가 동맹위원장 집에 가서 혜림이가 딸 하나 낳은 건 지금 외교관 부인입니다. 외교관 부인으로 해외 다니고요. 체포대사관에 많이 나가 있었고 이런 차원에서 정말 최승희의 운명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풍지박산이 됐다는 거. 그렇게 하고 묘도 없었는데 가묘를 지금 검덕광산에다가 밤나무 밑에다 묻었다가 가묘를 묻었다가 지금 열사릉에다 2005년도 세기와 더불어에 김일성이가 칭찬의 글을 남겼어요. 최승희가 민족무역 역사에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그래서 열사릉에다 2005년도에 가묘를 안치했습니다. 시체는 없고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안막은 아야 그저 초기에 당중앙위원회 몇 차 전원회인지 모르겠는데 사기 전원회야 아저부터 인차 숙청이 돼서 아야 없어졌고요. 그것도 다 총살했고요. 안성희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못 봤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최승희의 운명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한동인 발레단 최가야무용단 다 발레가 없어지면서 국립예술극장에 70년도에 김정희가 발레를 다 없앴습니다. 발레는 우리 춤도 아니고 뭐 속보고 유럽이고 뭐이고 하면서 수종주의 교조주의라고 발레를 다 없애서 조성찬 림정자 다 자강도로 추배버리기 때문에 양강도로 다 추방됐고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조상선, 안교, 공기남, 유대복이, 이석이, 최옥삼이는 다 최승희 악사도 있거든요. 이석이하고 유대복이는 최옥삼, 최승희 악사입니다. 그래서 숙청이 됐고요. 그 다음에 조상선, 안교, 공기남도 다 기가 막힌 국악인인데 전라남도 국악인인데 그야말로 산주하면 어깨가 저절로 올라가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다 숙청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70년도에 남한 출신돼서 다 숙청해서 자리를 떠났고요. 그 다음에 또 한동인 발레단 최가야무용단 박보성 예술단도 단원들까지 다 양강도로 추방시키고 하나도 평양에 없습니다. 예술활동을 못하겠습니다. 70년도 전에 김정일이가 대등하면서 다 숙청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후방이는 쇠소리, 복고주의, 로크 음악, 아야 그 뭐 빌라케 다 막 매도해가지고 다 없애치웠거든요. 그래서 남도창은 안 하고 북한에는 평부경변 찾아가자 이런 소도창만 합니다.
그래서 남도창은 일체 못합니다. 이런 게 북한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그 많은 작가들 많이 김순남이 하나 지금 홍원에 김순남 딸이 저 여기 와서 두 번 만났거든요. MBC에 성공하더라고요. 그런데 김순남은 원수와 더불어 싸워서 죽은 이 노래를 작사 작곡했는데 그 사람은 홍원에 그저 소환시켜서 그 후에 아무 활동도 못하고 홍원에서 돌아갔을 겁니다. 홍원군에서 거기 수산사업소가 있는 데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딸이 여기 와서 제가 만났고요. 그 다음에 이런 또 그 하여간 북한에 간 예술가들이 여기 북한보다 정말 실력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예술성이 가장 높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도 북한이 써먹지 않고 김정일이가 다 숙청행기 북한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질의응답 해주면 좋겠고 내가 지금 막 뭐 그 쓴 것도 다 이름을 몰라온 것 같아요. 여독 수용소에 최승희 제자는 거의 다 들어와서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그 이마 이태준도 다 그렇게 죽고요. 없어지고 강홍식 선생, 신물출, 그 다음에 한동인, 최가야, 박보성, 조상선, 안경, 유대보, 이혁식, 최혁삼, 전라남도 국악인이고 최승희 악사도 있는데 다 죽게 만들고 67년도 당중앙의 선동선 전부장 김창만이 참사가에 가태연금 부문 처벌을 주고 그 전에 안락은 벌써 숙청이 됐고요. 최승희만 그렇게 가태연금 처벌 거는데 아까 말했지만 도청장실에서 결국은 숙청에 죽였고요. 안막 신불출이는 사기 15차 전원회에서 없어지고 다 최승희도 그 전에 척결했고요. 최승희 제자 김현숙이도 여덕수용소에 다 와서 여덕수용소에서 척결이 됐고 여덕수용소에 예술인이고 뭐이고 하여간 훌륭한 남한 출신들은 다 들어왔댔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노동에 아침 여덕수용소는요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에 출근해요. 그런데 통옥수수만 먹어요. 통옥수수 한 줌으로 하루를 살거든요. 삶아서 주머니 넣고 소금을 한쪽으로 밀어놓으면 저도 그렇게 9년을 살았어요. 그런데다 관도 없고 다 가만히 있대 이러는 게 여덕수용소고 광산 금광 3년이라는 건요. 또 그야말로 여사로는 건조로에서 일했거든요. 궁이 전방으로 가서 건조시키는데 그 커서 철판에다 올리는 걸 3년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고 함흥시에 나와서 제가 함흥시에 나와 돌아가니까 공군협주단에서 크랍을 든 사람이 파출소 소장을 하더라고요. 아 이래서 제가요 거짓말했어요. 남편이 기술자 돼서 장진 군방에 배치받았는데 다 아파서 돌아갔다. 나 좀 함흥 거주 좀 시켜달라. 그래서 북한도 와이로가 형편없이 통과됩니다.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돈이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1,000원을 국민등록과 치료받은 사람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농막가루 한 배낭에다가 외화벌이 기업소는 1번째 블라우스랑 이런 거 판매해 주거든요. 동감이랑 이런데 김정일이가 금도 나의 것입니다. 송이버섯도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방침을 떨궜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송이버섯 1등, 2등, 3등, 4등 있거든요. 근데 4등 등매만 취급해야지 1등을 취급했다는 목이 달아납니다. 총살입니다. 송이버섯도 나의 것입니다. 금도 나의 것입니다. 금감에다 정문에다 써붙인 나라가 북한이에요. 김정일이 때. 그렇게 김정일이가요. 대단한 독재자고 그야말로 악랄의 극치를 이루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김일성 시대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거든요. 그런데는 김정일이가 그 얼마나 지독했으면 김정일이가 슈라하고 형이 슈라예요. 김정일이가 러시아 이름으로 유라거든요. 캄차카 울라지보스토크에서 났거든요. 김정일이 북한 출신 아닙니다. 4월 11일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김일성이하고 주기를 맞추느라고 4월 15일로 12일로 맞춘 거예요. 1942년으로 맞췄어요. 그런 김일성의 생일하고 같이 맞췄다고요. 그런 나라가 북한이라는 거. 정말 김정일이가 대등하면서 정말 피바람이 막 꺼져 매일 죽어요. 매일.
매일 간부들 숙청하고 매일 주워 나가고 여덕에 실어가고 여덕 수용소는 여덕군 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랑령을 넘어서 영흥강 줄기를 따라서 한 하루 종일 트럭을 타고 가야 여덕 수용소입니다. 여덕 수용소는요 정말 기가 막혀요. 거기서 9년 산 생각하면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기막힌 운명을 살았습니다. 여덕 수용소 안 갔다면 전 여기 안 옵니다. 여덕 수용소 갔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를 만끽하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좀 질의응답 해주면 제가 다 답변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좀 조금 더 자유롭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기 네, 원장님이 먼저 들어주셔서 네, 인사도 좀 하시고. 네. 제가 지난번에 선생님 그 말씀을 듣고 사실 최승희 선생님에 대한 좀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읽고 또 글을 지난달에 하나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저가 의문이 되는 거 좀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첫째 선생님이 그렇게 화려한 생활을 하다가 요덕수용소에 가서 생명을 부지하고 산다는 것 좀 맞죠. 너무나 신기한 일이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극과 극이 막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네, 그건요. 어떻게 견디고 살았는가. 젊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늙은이들은 다 죽어요. 그게 우리 일곱 식구가 갔거든요. 여덕수용소에.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마다들 죽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막내는 여덕수용소에서 나와가지고 23살에 탈북하려다가 시범에 걸려서 총살당하고 딸은 21살에 여덕에서 나왔을 때 입양했어요. 농민한테라도 시집가라고. 그야말로 여덕수용소 생활은요 전혀 너무 기가 막히고 막 한이 맺힌 곳이에요. 3시 반에 기상해서 4시에? 4시에 출근해요. 그렇게 하고 통옥수수 삶아서 한줌 이 주머니다 넣고 그렇게 하고 저녁에면 사상투쟁을 하거든요. 저녁에 네, 사상투쟁에 하면 전부로 밖에서 떨던 사람들이 소모티 거기서 가시에 찔리고 흰 실로 꼬매서 사람들이 다 짐승 같아요. 페라그라라는 아프리카 토종병이 있습니다. 거짓병. 여기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 얼굴이 새까맣게 되고 철색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손등이 터서 피가 뽀송뽀송 나와요. 그 다음에 무릎 밑으로 힘이 빠지고요. 눈알이 캐놀 쌓으면서 이제 이 시커매집니다. 피부가 철색이 됩니다. 그런 아프리카 토종병에 홍문이 열려서 통옥수수 먹은 거 쫙쫙 나가요. 그냥 옥수수 채로 나가요. 그래서 죽는 시체로 길을 메워도 가온이 아닌 게 여덕수용소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 날아다니는 저는 여덕수용소 너무 길어서 말 이렇게 해요. 날아다니는 거 다 잡아먹고 기어다니는 거 다 잡아먹고 돋아나는 풀 다 뜯어먹는 게 수용소다. 그 길게 장편으로 말할 필요 없이 정말요 마탈인지 뭐 그 풀밖에 없어요. 미나리도 발라요. 그렇게 하고 이 뱀을 있잖아요. 여덕 수감된 사람들. 뱀을 이제 대가리 뜯고 이제 꼬랑지 쭉 껍질 벗겨서 생으로 먹고 기생충옥이 전신에 돋아가서 죽는 시체로 길을 메워도 가네 아니에요. 속동에 박힌 옥수수도 먹어도 설사 안 해요. 정말 여덕 수용소는요. 그 안에서 조선 호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수용소에서 다 귀신 멀리 너희끼리 뒤져라고 만든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김병아 죽어도 자살한 곳이 여덕수용소 돼서 내가 정말 나와가지고 그 소리 듣고 기가 막혀서 죽을 뻔했어요. 그 여덕수용소 바친 보위부장을 왜 죽입니까? 3대까지 멸족하라고 지시합니까? 그런 빌어먹다 부리질 놈이 김정일이 야 정말 야 정말요. 여덕수용소는요 다 짐승 같아요. 속옷이 다 깨진 거 하여간 풀을 80kg 어떻게 뱁니까 하루에. 과제가 80kg예요. 야 저요 낯질 뽑게질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낯따라올 사람 남녀 앞에서 없을 거예요. 건설 중대에서 9년을 일했거든요. 선생님들 집을 지었거든요.
헌널 박헌널 뭐 건설 지축 기초 막돌 지구 댕기고 야 물도 물지개는 물 처음에 지니까 도착하면 다 쏟아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또 밖으로 영웅강에 또 가요. 가서 또 지구 와요. 야 정말요. 그렇게 하고 저녁에 사상투쟁해야 해요. 사상투쟁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정말 짐승 같은 꼬라지가 다 짐승 같은데 그거 다 들어와서 어질어질들 이렇게 앉아서 보이지도 못하네. 야 이 개새끼들아 졸지 말고 운동장 열받고 돌고 들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질어질 다 밖에 나요. 또 운동장 열받고 들어와도 전부로 밖에서 떠는 게 어찌 안 졸겠습니까? 통옥수수 한 중에. 그러면 또 운동장 저 눈에 가서 세수하고 들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보이지도니 개새끼들아.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나가서 눈으로 세수하고 들어와도 계속 졸아요. 그렇게 사상투쟁회를 밤에 하고 거기서 붙들어간 건 다 총살했고요. 김정남이 출생을 그 부부끼리 왔거든요. 근데 딸 하나의 아들 둘 데리고 왔어요. 국가계기는 참신을 하던 사람이. 그런데 부인이 그 아줌마들, 아줌마 너 아줌마는 왜 들어왔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 아들 낳았다 그래서 들어왔다 그랬거든요. 거기서 고발하면 됩니까? 그래서 총살당했잖아요. 그 안에서. 정말 그야말로 여러분들은 여덕수용소 그 월남자 장로 목사 가족들만 시를 만드는 수용소는요 상상을 저게 무슨 진짜일까 이럴 정도로 그렇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새벽 3시 반에 정을 땅 치면 다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하고 출근해야 돼요. 다 짐승 같은 게 여덕수 감자예요. 전 정말 어머니 아버지를 가만히는 묻은 거 아들 맏아들 9살에 죽은 거 소방에 빠져서 죽고 팽팽 도는 물 바위돌 짓고 댕기다 미끄러져서 죽은 거 묻은 거 나와서 총살당하고 하여간 우리 집 가문 안을요 김씨 왕조를 안다고 풍지 박사를 만들었어요. 저희 최고로 잘 나가던 사람이거든요. 평양에서 여행자 상점 상업부지도원 보통 못하거든요. 우리 집에 있는 김일성 가문 안에 내부 집사고 그 다음에 당비서는 황순이 유경수 사령관 백봉호 땅크 사단장 부인이에요. 부인이 황순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 땅크 사단장 부인이라는 건 여러분 봤을 거예요. 장성택이 줄었을 때 남북의 창에 그 추석단에 이런 할머니 하나 내려앉는 게 있어요. 최고 혁명박물관 명예관장이고 김일성이한테 최고 충성을 다하는 여자거든요. 황순이라고. 그의 딸이 양딸이 아이를 못 낳아서 양딸이고 백봉호 땅크 사단장은 서울 점령한 사단장입니다. 백봉호 땅크 사단이 3444 백봉호가 점령했거든요. 그래서 황순이 어머니는 계속 김일성의 측근이니까 혁명박물관 명예관장이고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장성택이 있을 때까지는 주석단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북한은요 오늘의 충신은 내일의 배신자로 인민들 앞에 죽음으로 해서 영원히 충성하라. 살아도 수령을 위해 살고 죽어도 수령을 위해 줘. 태어남은 애기궁전 자라나는 소년궁전 21세기 두 태양을 모시었기에 그토록 행복한 인민은 없다. 인민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조선민주주의 인민 해방 이후에 전민에게 호소했어요. 위집주의 철천지 원수가 봉쇄에 못 산다. 승량이는 양으로 변할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항시적으로 노린다. 남조선을 묶어도 모자라서. 인민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없는 지구는 이 세상에 없다. 핵을 만듭시다. 인민에게 호소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서도 핵을 만듭시다. 그래서 해방 이후 45년도 해방 이후 47년도부터 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감춰놨어요. 풍계리 그 다음에 영변했다는 게 암만 폭파해도 그 쇼예요. 다 감춰놨습니다. 80여 개를. 이런 나라가 북한인데 너무 물러 터지게 한국이 생각하니까 지금 문정권에서 저 열물 터져서 막 청와대 가서 투신 자살하고 싶다고 여전히 막 제리했어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이런 김정은이 3대 세습하는 그 팥돼지 같은 걸 왜 부산에다 부릅니까? 서울에다 부릅니까? 왜 자꾸 북한에 갖다 줘요? 북한이 지금 TV에 척이라는 수로가 나오잖아요. 아끼는 척, 사랑하는 척, 소중한 척, 귀중한 척. 척이라는 건 정치, 경제, 군사 문제의 지혜와 능력을 발동하는데 가장 적합한 수로거든요. 북한이 만나자면 좀 만나는 척하고 달라면 좀 주는 척해라. 저는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야지 왜 자꾸 그렇게 쌀이라. 올림픽 때도 두 배가 말이에요. 북한 배가 전부를 부렸거든요. 북한에 가서.
그런데 또 왜 쌀을 줍니까, 북한에? 쌀 많아요. 전식 불량미 200만 톤이 20년에 한 번씩 그 500만 톤을 처치하거든요. 그래서 쌀이 많습니다. 전식 불량미 200만 톤이 작은 숫자예요. 그러나 정말 모든 군사무기, 러시아 기술자들이 와서 다 핵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미림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수제자들 키우는데, 19살 수제. 머리가 팽팽 도는 수제들 얼마나 키우는지 압니까? 정말 너무 모르고, 너무 북한에 김정일도 방침이 있어요. 97년도 인민이 제일 많이 죽을 때 방침 내놓은 거예요. 종수군자 500만만 있으면 통일할 수 있습니다. 자강도 인민들만 가지고도 능히 통일할 수 있습니다. 양강도 청년들은 통일의 걸림돌입니다. 한경북도 남도가 다 없어진다 해도 혁명의 가는 길은 거떡 없습니다. 한경북도 남도는 왜인가? 허가희, 박창욱이, 최창익이, 오기섭이, 박금철이, 이효순이, 한경북도 출신이 구수상했어요. 다 해방 이후에. 그런데 김일성이가 대권을 잡을 때 그 허가희, 박창욱이, 최창익이, 박금철이 따른 저한테 동창이거든요. 박정식은. 그런데는 그것들이 다 대권을 잡자고 했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다 땅땅 총사 죽였거든요. 남로당 있잖아요. 박헌영, 이승엽, 조인명을 비롯 박영자, 박헌영이 딸 저하고 동창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삼성고란에서 다 13명 다 총살했어요. 박헌영 13명 남로당. 그 다음에 연합파 김두봉이, 김원웅이, 은봉이, 이주연이, 이대성이, 이익성이, 장평산이, 그 사람들 다 항일한 사람들이에요. 태양산에서 모태동이하고 그거 다 총살했어요. 소련파 이상조 팀장을 비롯해서 이춘백이 정찰국장만 러시아로 고스란히 돌려보냈어요. 러시아 출고할 때. 이런 게 북한입니다. 남한 출신들 간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술가도 한 명도 없습니다. 싹 다 족쳤습니다. 이런 거를 알고 좀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를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정부적으로 제대로 해주시자 하는 걸 좀 저는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작도 탈북자고 끝도 탈북자며 탈북자는 발언권은 있어도 결정권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요 정말 그 한혜종 또 탈북자가 내가 춤은 잘 춰요. 최승희한테 배웠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전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능력이 있어야 무용 연습장도 꾸리고 하죠. 젊어서 왔더면 뭐 한국의 회장들 아는 사람 많으니까 연습장 좀 해주십시오. 제가 나이 먹으면 인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늙어서 그것도 67에 와가지고 17년 인권 활동을 하다 보니까 83살이 됐네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한혜종 특강사를 했습니다. 김장실 선생이 소개해서 2학년, 3학년 최승희 기본은 다 전수했어요. 제 제자도 있어요. 서계빈이한테 진주무희랑. 저는요 한국에 정말 멋진 무용가가 있으면요 진주무희, 장범무, 그 다음에 보살춤, 그 다음에 그 부채춤 이런 거 다 전수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죽을 듯합니다. 그런데 없어서 못하죠. 제가 뭐 어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북한이 너무 월북한 사람들 다 이렇게 숙청하고 가슴 아프고요. 그 사람들이 다 그래도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서 김씨 왕조를 지지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한 명도 반쪽아리도 안 놔두고 그 후에까지 다 죽인 것이 북한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 아파하고 저는요 늘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에서 뭐라니 북한에 가서 다 생을 종지고 쳤을까 하는 생각에 잠 못 드는 밤도 그지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시고 북한에 대해서는 옳은 식견과 김씨 왕조, 북한이 핵이 없다면 21세기 핵이 없다면 제도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나 지금 핵을 왜 만들었겠냐. 김씨 왕조를 지키려고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도 변화 못 시키고 올렸다 놓겠다 하는 거예요. 미국이랑. 그런 걸 아시고 저는요 북한의 정치범 수감자들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에 퍼주지 말고 퍼줄 때 그 월남자 장로 목사 가족들을 거기는 시집 결혼을 승인한대요. 그 수용선 새끼 낳을 수 있어요. 자식들이. 그러면 그 돈으로 좀 바꿔와라. 그 사람들 다 달라. 히틀러도 다 사왔잖아요. 정치범 250명을 돈으로 사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방인 지금 왜 그렇게 폭이 넓게 머리를 못 씁니까? 덮어놓고 주지 말고 철길도 놔주겠습니까? 월남자 장로 목사들 후예들 다 달라. 이래서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그 대전에 얼마나 한국의 온통창을 잘하겠습니까? 한국 본국에 얼마나 이바지를 잘하겠습니까? 이런 걸 좀 생각하시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정말 대안을 잘 세워서 저희들이야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또 이렇게 사니까 그래도 대한민국 태극기 아래 국민으로서 저는 늘 자유가 좋아서 인간의 최고의 가치관 자유가 좋아서 정말 가진 것은 없어도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감사 아니면 못 삽니다.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네, 또 알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질문하세요. 네. 저 김영실 여사는 제가 벌써 3년, 4년 그렇게 될 거예요. 어떤 젊은 분이 노녀가 희생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고 해서 갔어요. 그 노녀를 지도하는 분이 김영실 여사예요. 그래서 거기서 알게 됐고 또 지금 얘기하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와, 참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제가 굉장히 이분을 귀하다고 생각하는 건 북한 사람한테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거짓말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궁금했던 건 우리나라가 유학을 우리나라 유학사가요. 벌써 내년이 100년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그동안에 우리나라 해외 이주했거나 아니면 해외 가서 산 사람들이 이제 오기 부분 말할 것도 많고 유럽도 주로 독일학교에서 밖에 아니었는데 이금과 박사가 네, 27년에 일본어 딸이 자원봉사님. 네, 독일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는데 제가 읽은 바에 의하면 이금호 박사한테 독일 사람들이 한글에 대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설명을 할 수 없어서 경제학 박사가 우리 한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나중에 결국 한글학자가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북한을 넘어간 게 아니고 끌려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도 끌려갔다가 이금도 박사를 이제 중립성을 활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금도 박사에 대한 그 전기를 쓰는 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온 분인데 그분이 좋은 책을 썼어요. 반주 띄워가지고 쓴 책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읽어도 이금호 박사의 북한에서의 생활은 전혀 와 닿지 않아요. 그걸 질문 하나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생각할 때 거의 김일성을 위해서 북한에서 남한에서 북한을 가는 사람보다 사상을 위해서 간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젊은이들은 김일성은 굉장히 북한을 세우는 데 활용을 잘한 것 같은데 예술대학을 세웠다든지 또는 그런 공로를 한 사람들이 어떤 일단 소위 문화 정치를 한 외국인들이 어떤 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지 그게 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월북한 작가가 끝까지 대접받고 열사령에 안치된 분이 있어요. 박태원이라고. 청계천에 전람관이 있더라고요. 그 동생이 있더라고요. 동생을 만났거든요. 근데 박태원이가 계명산천은 밝아오느냐라는 책을 쓰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밝아야지 계명산천이 밝아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쓰지 못하게 해서 갑신정변으로 썼어요. 갑신정변. 이렇게 해서 책을 썼는데 그분이 혼자 살았거든요. 부인이 죽었는데 하여간 혼자 살다가 우리 예술대학 질려서 소장하고 결혼했어요. 여자 소장하고. 그래서 그 여자가 박태원 선생이 인천 논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말하는 걸 다 썼습니다.
갑신 전전을 이렇게 썼는데 그 딸이 전 우리 동창이에요. 그 전 정태선. 그런데 가가지고 북한에서 큰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저 박태원이는 10살은 양치되고 그 식구들이 다 북한에 갔다 왔더라고요. 그런 걸 믿고 이국노 선생도 오임소 상하고 그 딸도 유명했고 그렇게 되는데 그 이국노 선생은 그 아마 그대로 10살은 양치되고 김일성이한테 척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국노 선생 사랑은 오임소 상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승희 안막 그 아까 그리고 그 다음에 작가들도 많이 있어요. 최승희 선생은 딱 그 전에 돌아왔어요. 그렇다고 최승희도 지금 가면을 10살이 안 치겠다고 했죠. 그렇다고 월북한 사람들이 10살이 안 치는 건 없는데 그 나름대로 그 박태원 선생은 10살이 안 치겠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박태원 선생은 우리 예술대학 진료소 소장하고 결혼을 재혼을 했기 때문에 또 눈부분 그래서 다 본인의 책을 써줘서 갑신정전 책이 나왔고 10살이 안 치겠다는 걸 동생한테 들었어요. 하고 뭐 박태원 전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계천에 거기 갑니다. 가봤고요. 이태준 사기 15차에서 내가 척결됐다고 했죠. 이마 이태준 선생님. 김일성 때 척결됐어요. 사기 15차도 넘어서 그러니까 아주 67년도에 소품이 됐어요. 앞머리가 다. 사상 때문에. 네, 사상. 이마 이태준도 북한에가 불법했어서 시도 많이 썼어. 하여간 북한에 월북한 작가 예술인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0살이 안치된 거 없고 최승희는 가면을 지금 10살입니다. 회고로 5편에 세기와 동으로 5편에 칭찬의 글을 남겼기 때문에 10살입니다. 가면을 안치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아주 말씀 참 귀하게 들었습니다. 좀 더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모시고 좀 얘기를 들어요. 말씀을 나누는 일이에요. 그 37년에 태어나셨나요? 네. 그러면 뭐 저 그 해방을 맞을 때도 아직은 뭐 어떻게 생각했어 그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기는 어려웠을 테고 그래서 이제 북한체제에 사셨는데 또 아까 말씀하실 때 여독수형도 안 가셨으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누리고 이렇게 살고 생각도 아마 그대로 바뀌지 않았겠죠. 네. 지금 평양 시민들의 이런 사람들이 네. 아마 그런 공중간 맞은편 공중간 아파트 1호관 36호에 살았거든요. 네. 태영호 공사가요. 네. 김일성이 제일 최측근 500명의 조카 오기수의 딸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외교관으로도 오래 있었고 아이를 서울 데리고 갈 수 있었어요. 그걸 내가 들었어요. 오기수 사이라는 거를 마지막 책에 보니까 강철환의 사무실에 가서 마지막 이렇게 보는데 오기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아주 김일성이 최측근이거든. 최측근이거든 500명이가. 또 오기수가 조카인데 러시아 여자하고 살다가 북한의 장성국들 있잖아요. 항일발사는 다 러시아 여자들하고 살았어요. 해방 이후에. 러시아 여자들하고 살다가 다 보냈어요. 러시아 철거할 때. 다 보내고 다 이제 다른 여자들으로 살죠. 근데 오기수도 500명이 조카인데 상숙이라는 허위국에 있던 여자하고 결혼했거든요. 그 여자하고 우리 아래층에 20년 같이 살았어요. 태영호 장인장과. 뭐 말씀하시기 너무나 많겠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던 건데 지금 평양의 주민들이 대체로 어떻게 이쪽 이남의 한 대한민국의 실상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고요. 북한이 실상은요. 북한이 실상을 안다고 하기보다 대한민국의 실상. 대한민국에 대해서 실상을 아마 핸드폰을 사용하니까 그런데 평양 시민 핸드폰을 그 다 이거 막아놨다는 것 같아요. 통제한다고 그러는 소리 들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유치원 아이들로부터
장수강연의 간부까지 말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남조선이라 그러지 남한이라고 절대 안 합니다. 남조선은 썩고 병든 사회, 벌거벗은 사회, 남조선 애들은 울러터져서 총 한 방만 쏘면 다 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나라가 북한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남조선은 이 그 남조선 괴뢰노당들은 그 이 사람질 못할 것들 그 아주 벌거벗고 사는 동네라고 이렇게 평가하니까 그대로 지금도 알고 있죠. 그러면 개인사에서 네. 이거 북한 체제 이건 정말 안 된다. 아까 뭐 요덕에서의 경험이 아마 중요한 계기가 되겠는데 이 대한민국 남한에 대해서 이쪽으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때가 그러니까 여기 정보를 알았어야 되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89년도에 그런 거를 생각하게 된 게가 네. 89년도에 반탐국장이 또 항시로 왔어요. 반탐국장. 반탐국장이라는 거는 간첩만 잡아서 아. 그 남조선과 관계된 사람만 잡아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반탐국장. 예. 그 사람이 89년도에 제가 함흥에 나온 건 없지 알고 개별적으로 내가 와이로밍에서 왔다 나왔다 그랬죠. 네. 장진 군방에 이 18세대가 배치받았거든요. 시범으로 18세대만 나왔어요. 여덕에서 18세대 나올 때 거기 끼워서 내가 김익현 차수 덕분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랬는데 장진 군방에서 거기 배치받았는데 그 저 배치받았다가 함흥시로 나와서 사는데 반탐국장이 89년도에 또 저를 불렀어요. 보위부 청사에서 북한에 보위부에 데려갈 때요 절대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걸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차를 태워 가져갑니다. 보위부에 들어가는 것을 백성들이 나를 본다면 나한테 곁을 안 주기 때문에 묘원에 간첩인 간첩 아빠라듯이 하는 모양이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를 태워서 데려가거든요. 그런데 가서 제가 반탐국장 앞에 앉았습니다. 반탐국장이. 그러면 나를 보고 하는 말이 놀라지 마십시오. 잠깐 요해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딱 말했어요. 그래서 난 가만히 얼굴이 가서 백지창대에서 앉아서 또 보위부가 부르니까 보위부가 부르면 여기 안기부가 부르는구나 같거든요. 기분이 안 좋아요 말하자면. 앉아있는데 하는 말이 성혜림은 김정일의 처도 아니며 아들도 낳지 않았다. 이것은 새빨간 유언비언이다. 다시 한번 어디서 들었거나 유발할 때는 용서치 않습니다. 가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89년도에 여덕수용소 간 게 성혜림 때문에 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무엇 때문에 간지 모릅니다. 왜 정치범은 무엇 때문인지 모르는가. 공개해서 제명을 말하게 되면 선전죄가 되거든요. 김일성이 김정일이하고 성일임하고 사는 거 알고 있어서 여덕에 보낸다 이렇게 되면 백성이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범은 내용을 모르고 재판 없이 가는 게 정치범입니다. 일반 범죄자는 다 총살하고 사형당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하고 경제범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명을 모르고 다 가요. 그래서 이제 여덕수용소에 앉아서 이제 우리끼리 말하거든요. 당신은 왜 왔나? 몰라. 난 영화 보다가 김일성이 거기 갔다 그래서 왔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나는 초상화를 돌고서 유리를 깨서 왔는지 김일성 초상화가 찢어져서 왔는지 다 이렇게 말해요. 제명 몰라요. 여덕수용소 온 사람. 나도 모르고 갔어요. 그래서 한나도 모르고 살다가 89년도에 정확히 성혜림은 김정일의 처도 아니며 아들도 낳지 않았다. 이것은 새빨간 유언비언이다. 다시 한번 어디서 들었거나 유발할 때는 용서치 않습니다. 가보십시오. 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함흥에 와이로빙으로 들어와 사는데 그 동네 사는데 그 사는데 그걸 어디가 말하겠어요. 큰일 나죠. 그래서 말 못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그래서 여기 와서 다 김정남이 김정권이 대통령을 선거할 때 다 김정남이 된다고 탈북자들은 다 정치 보도부에 다 말했어요. 저만 김정남이는 제거 작업을 했다. 북한에서 89년도부터 제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절대 후계자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정치 보도부에서 저만 정하겠다고 말해줬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그 남한 출신인데 송혜림은 러시아에 고용하고 살게 되니까 러시아에 보냈거든요. 러시아에 가서 8년인지 있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갔거든요. 2002년도에 죽었으니까 그 전에 갔거든요. 러시아에 가서 한 7, 8년 있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고용하고 좋아하니까 아무리 6년 연상인데도 좋지 않죠. 혜림이가요 이쁘진 않아요. 귀여워요. 이렇게 사각턱이고요. 웃음은 영작 보석이가 들어가고 눈이 이렇게 꼬리 눈이 됩니다. 귀엽습니다. 네, 질문에 조금 더 저기 들어가자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그거를 알고 여기로 오신 거 아니에요? 언제 중국에 와서 알았습니다. 중국에? 네, 중국에 와서 2년 6개월 동안 식당에 파출부를 했어요. 한국 사람 집에 가서 청소해주고 빨래도 하고 뭐 정말 바지도 떠주고 이렇게 해서 2년 6개월 돈 벌었습니다. 저는 중국에 나오자마자 보이지도원한테 돈을 500원 주고 한상 촬영 내기고 내가 중국에 가서 돈 벌고 오겠습니다. 나 좀 냉게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국경경비대는 돈 법니다. 함경도 국경경비대는 다 평양 아이들이 와서고요. 신의주는 다 함경도에서 입대하는 국경경비대 아이들이 버텨섭니다.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지방으로 같은 지방에서 같은 데 군대 나가서 공부 못합니다. 다 교방합니다. 그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경도에 평양 아이들이 하거든요. 간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 반장 어머니 오늘 전화 건너갈 사람 없어요? 건너갈 사람 있으면 좀 해달라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돈 주고 500원 보이지도 내게서 한상 체류매고 돈 500원 주고 그 거의지도원이 전지불을 들고 나가서 건넜어요. 2월 초하는 날 다 걸었을 때 눈이 얼음 위에 눈이 와사삭 와사삭 하더라고요. 한디도 막 와사삭 와사삭 하는데 막 쫓빛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너가서 내가 손을 이렇게 건넜으니까 전지불 치우라고 신화했죠. 하고 건넜어요. 아들하고 지금 여기 온 아들하고 그렇게 된 거고 북한에요. 남한이 쏘고 뱉는 사이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말하지만 그래도 함경북도 남도는 여기 탈북자 가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95%가 왔으니까 그래서 김정일이가 함경북도 남도가 다 없어진다 해도 혁명에 가는 길은 끝도 없다 그런 거예요. 여기 95%가 왔으니까 혁명의 배신자 병 주고 약 주고 똥 주고 열뚝한 북한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알 수가 없다가 심리를 알 수 없다 그러죠. 그런데 함경북도 남도가 95% 왔어요. 평양은 외교관 출신들이 소환장이 떨어지면 다시 못 나오니까 여기 온 거거든요. 그런 거라고 아시면 돼요. 그렇다고 평양에서 온 사람 정치범은 강철한 안혁 김태진이 저 네 명밖에 없습니다. 일반 감옥도 다 정치범으로 둔갑이 돼서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 제가 김태원 변호사한테 고소해서 저 인권활동 중단하라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일반 감옥이 왜 인권활동하나 사회제도를 가리지 않고 버림받는 도둑놈이 여기와 왜 인권활동하는가 참 이거예요. 인권활동이란 국가관 사회정치관 인생관 도덕관이 제대로 배기하라는 이겁니다. 탈북자들한테도 바른 소리 하는 거 저예요. 저는요 우리 탈북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글도 썼어요. 탈북자 여러분 초청장에 의해 오지 않았다. 한국에 받아주니까 다 왔다. 그러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했거늘 열심히 살아라 여기 와서 먹었으면 줬으면 하는 건 김씨왕조에서 정지부 찍어라. 그러니까 뭐 한국의 자유세계에서 한국분들이 탈북자 만나면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75년도 북한보다 못 살 때 혈투 속에 얻어진 재부며 명분이다. 그거를 알고 여기 와서는 자유민주주의란 어머니 없이 살아도 돈 없이 못 사는데 여러분 좀 돈 벌 국민이라 젊었으면 돈 벌어라. 직장에 다니고 늙음하게 인권활동해라. 그렇다고 총재는 인권활동하겠으면 총재는 한국분을 두고 그 밑에 사무총장도 한국 사람 쓰고 6대조 5대양 가리지 말고 인턴들을 써라. 저 제 말입니다. 탈북자 단체장들 저 좋아 안 해요. 저 다 단체 다 이사로 있어요. 사단 범인 만들 때 내 이름 지고 요약 오라니까 다 있습니다. 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여성위원장은 황장엽 선생님 임명한 거고요. 황장엽 선생님이 있을 때는 매일 칭찬해 준 게 저예요. 자랑이 아니다. 제일 인권활동을 정의와 진리의 잣대로 분별력 있게 한다. 그리고 큰가님 또 질문 드릴게요. 네. 저기 그 월북이든 뭐 저기 납북이든 간에 네. 예술인들 네. 숙청을 하기 시작한 게 김일성 당시
안했습니다. 70년도에 김정일이가 대등하면서 월북한 작가 예술인들이 다 목이 달아났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한 이유가 뭐 활용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왜 그 시절에 와서 김정일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수분자로 생각, 정수분자 말하자. 정수분자. 정수분자라는 건 우수 당원들 말하거든요. 네. 김일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정수분자. 정수분자 50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평양시민 100만이 든 거, 순환군 뭐 다 합해서 200만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정규군이 170만이거든요, 정규군이. 거기다 노동동이대 청년군이대 합하면 200만입니다. 그 다음에 우수 당원들 더리, 당비서, 뭐 인민위원장, 군급, 시급 이거 다 당원들 합치면 100만이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 그 다음 사람은 다 갈 테면 가고 죽겠으면 죽어라. 이거 북한의 구호입니다. 그래서 평양시민을 외곽까지 합해서 200만으로 늙었어요. 김정일이 방침에 의해서. 나머지 지역 사람들은? 뭐? 동평양에서 북한에서 제대로 중부역에서 산 사람 온 건 없습니다. 외교관 출신은 제가 저 하나예요. 국민 취급을 안 하는 거라고 예? 타지역 사람들은 뭐라고요? 타지역 사람들은 북한 주민으로서 정당한 그 저기 평양을 모르고 살죠. 평양 함경북도 남도에서 승인 번호가 있어야 평양에 가거든요. 그러면 간부들 내가 여기 모란봉 클럽하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다 써붙이고 나와서 제가 사장들한테 다 전화했어요. 김일성 종합대학 여기 탈북자 졸업한 거 없어. 여기 온 거. 국제관계대학 졸업한 건 외교관 출신들은 국제관계대학 졸업해야 외교관으로 나갈 수 있고 외국어 대학 졸업한 거는 북한에서 선생, 외국어 선생, 통역원. 해외 사람이 볼 때 통역을 할 수 있어요. 국제관계대학 졸업해야 외교관으로 나갑니다. 대사관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외교관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가난 집안 아니 거의층이 김일성 직계 거의층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중견, 하바닥에서 조금 올라간 직책을 가진 부모님들 자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대사관급에 가죠. 변절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대사관에 갔다 태영호 공사 아버지가 당중앙에 조직지도부에 있다면 태영호 공사 유교한데 조직지도부에 둘 수 있어요? 뭐가지 떼야 되지 않습니까? 원인은 그겁니다. 그렇게 좀 정확히 아시면 좋겠어요. 북한은요 오늘의 충신을 내일의 배신자로 인민들 앞에 죽임으로써 영원히 충성하라. 중도 반단이란 있을 수 없다. 이게 제일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 강공군관학교 마당에서 죽입니다. 뒷마당에서 귀신벌레 고사총으로 쏘던 거, 총으로 쏘던 다 강공공관학교 마당에서 죽입니다. 저 분열에 있으면 언제 어떻게 운명이 끝날지 모르겠네요. 저는요 한국이 너무 통일을 떠들어서 내가 질의응답 이렇게 하거든요. 통일은 안보적으로 좀 하라. 안보적으로 대한민국이 북한 원래 30-40배 강해졌을 때 역사의 흐름 속에 북한이 머리 숙일 날은 올 것이다. 그러나 경제 결혼은 하고 그러면 여기 와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북한에 가서 3분의 1은 경제 팔아서 북한 주고 3분의 2는 우리가 가지고 예술단 결혼해라. 그래서 여기 와서 호텔에 들게 되면 그래도 자유세계를 볼 거 아닌가 순간적이라도. 그때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북한은 그렇게 했다가 죽으려고 하겠어요? 오늘의 충신을 내일의 배신자로 인민들 앞에 죽임으로써 영원히 충성하라 강해지게. 북한은 여자는 56이면 다 아줌마예요. 그 인민반장 아줌마 하나 있지 직책을 못 가집니다. 여기처럼 단체가 여기 오니까 수천 수만 개지만요. 뭐 단체가 막 나도 7개 단체 속해 있으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많고 북한은 단체라는 게 없습니다. 여자는 56이면 다 아줌마. 호칭이 아줌마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남자는 61살이면 다 아바의 아저씨입니다. 직책이 없습니다. 다 한 자리 했다 그래도 가정에 들어오면 다 아바의 아저씨. 아바의 뭐 어때서 이렇게 말하지? 여기처럼 회장님, 이사장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걸 아시고. 제가 너무 질문을 자꾸 한 거라서 다른 분한테 많이 하고. 네. 질문이. 자,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네. 저희 회사 위에가 군인 출신이었어요? 네? 군인이 있었어요? 군인이었었나? 군인. 여기 중위로 되어 있는데 이분은 임명은 중위로 되어 있는데 군에 근무하셨느냐는 얘기. 조선인민군 중위입니다. 네? 조선인민군 협조단 무용 배우도 군사 칭호를 10년 넘은 저 13년 근무했기 때문에 중위입니다. 현재는 군인으로서 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유교 참전 유공자 회장이십니다. 이 한국에 51년 3월달에 유교 전쟁할 때 강원도에서 있는 세명 선포했어요. 그때 한 사람은 16살 13살 잡았을 때 좀 물어봤어요. 나는 대학교 재학교 학교 나간 사람이다. 그리고 16살 먹으면 어떻게 하냐 난 모르겠다. 어떻게 하지 모르겠다. 19살 먹으면 나는 그냥 간이 있게 21살 먹으면 군대장인데 이 사람이 죽었다. 아침 5시, 새벽 5시에서 4시간 사이에 우리나라 유교 전쟁은 전쟁이 너무 지겹니다. 전쟁한 날 지겹. 겨울에 그래서 그 세녀 잡았을 때 제가 심플했어요. 참 뭐 축제한 사입이죠. 전단 저희는 명예와 대가를 받아 나갈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나라가 없어지는데 무슨 그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 학교들 많이 죽었지만 그래서 그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때 군인들 생활할 때 과연 북한으로 가느냐 한국은 이제 중성을 하느냐 우리 한국인들은 안 그랬어요. 북한으로 가느냐 그거 조금 달리기 때문에 그때 군인 생활하실 때가 지금 어떠냐? 아, 저는 협주단 배우 군인이죠. 네? 우리 협주단 무용 배우 군인이거든요. 조선 협주단 무용 배우니까. 그런데 북한의 군대는 있잖아요. 여기는 군대도 뭐 휴가도 가서 집도 보고 이렇게 다 인민들하고도 만나잖아요. 여기 군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북한에는 3, 4, 8년 대가 지금 붕괴선에 있어요. 안찬이가 거기 있다 왔거든요. 젊었을 때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 여기 군대에서 저기 연대도 못 가고 서로 대화 못 합니다. 군대에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제대된 다음에는 13년 복무해요. 북한에는 13년. 17살에 나가서 13년 복무하고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결혼을 못 합니다. 그러면 집에서 이제 어디 그 이제 북한에도 다 미투 많아요. 그런 것 다 아셔야 돼요. 군대들, 장성국들이 여자 문제로 군복 벗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 군대 나가서도 또 동네 여자들 이제 집에 오면 이제 13년 동무하고 나이 몇 살이에요? 17살 나가서. 30살 거의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며느리 얻어놨다가 이제 결혼하라 그러면 애기 없고 오는 거예요. 저쪽 마을에서. 그 자기 아들이 근무하던 그 동네에서 아기를 놓고 찾아오는 거야. 그 남자를, 제대한 남자를. 그러니까 결혼 못 시키잖아요. 지금 여기 제기돼도. 이렇게 되는 사연이 부직 있습니다. 북한도 사람 사는 데거든요. 미투 많아요. 그 미투라는 거 간부도 많고 뭐 그걸로 떨어지는 간부도 많고 뭐 인민군 3월 전원에 뭐 당중앙연회 오비시고차 전원에 뭐 이런 거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하권이라 그래요. 북한은 부하권. 여긴 미투라 그러죠. 북한은 부하권이라고 합니다. 부하. 부하. 달기 이렇게 알라는 것처럼 아, 부하권이라고. 색이 쳤다는 얘기죠. 네, 색이 쳤다. 그래서 북한은 미투를 부하권이라고 합니다. 부하권으로 모가지 달아난 간부도 많고요. 함흥시당 책임비서, 도당 책임비서 다 미투로. 옷공장 여자, 수입품 공장 여자 해먹어서 또 여자는 8년 진역하고 당비서 그만두고. 그렇게 북한도 미투로 직책 내려놓는 게 엄청 많아요. 여자 문제는 북한이나 여기나 뭐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북한은 뭐 여자 먹고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아닙니다. 그 현재 그 북한에서는 그 국민들이 어떻게 마음 자세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정책을 다 옹호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옹호하죠. 거기서 옹호 안 하면 정치공으로 가야 되는데 그 독재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도니 각 병에 다 있거든요. 보이고 이제 여론조사하고 충성하는가 안 하는가 반동 소리 하는가 안 하는가 또 인민반에 또 두 명씩 다 정보원이 다 있어요. 한인민발에 고자지 나거든요. 아무개는 반동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개는 남조선 TV를 봤습니다. 이렇게 인민반장으로서도 TV 하는 거 다 집집마다 밤에 숙박공연도 하거든요. 경찰 집회하에. 이러기 때문에 북한은요. 월요학습, 월요노동, 금요노동, 수요강연회, 토요학습, 금요노동, 수요강연회 뭐 집회가 많습니다. 회의가 엄청 많아요. 여기 와서 회의 안 하니까 최고로 좋아요. 부르는 데가 없어서 너무 좋아요.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이렇게 살잖아요. 북한은요 조직적인 행동을 다 해야 돼요. 모내기철엔 집단적으로 모내기 동원 가서 뭐 해가지고 심어야 되죠. 가을거리 또 가을거리 전투. 북한처럼 전투 많은 나라 없어요. 가을거리 전투, 모내기 전투, 뭐 20일 전투, 90일 전투, 무슨 도로 작업 전투, 전투가 저 그거 수첩에 다 써놓은 거 있어요. 전투마다. 써놓은 거 있어요. 그렇게 하고 천리망 운동, 무슨 다기대 운동, 당원실 다기대 운동, 이순자 붉은 선동원 따라 배우자 뭐 이런 아주 훌륭한 당원들 따라 배우자는 이런 부호가 많고요. 회의가 많고 생활총화, 당생활총화, 이일당생활총화죠. 간부들은 이일당생활총화 당규약을 딱 1조 1항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당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키는 제목은 죽어도 안 해야 된다는 이런 게 있거든요. 1조 1항을 놓고 또 자기 비판하고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가서 여기 사람들 못 살아요. 북한 사람은 여기 와 살아서 오늘 그 아주 고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앞에 성혜림 여사라고 불러야 하는지 여자라고 불러야 하는지 난 그 모르겠는데 성혜림 씨가 경남 상주 창녕성 씨 경남 창녕성 씨 그 출신 성남진 씨라고 연예 나온 사람이 자고 한 곳에 근무를 하다가 이야기를 하기는 성혜림 씨가 김정일의 셋째 부인으로 월북했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윤희상 씨 엄마가 통영 출신 그분이 1960년대에 제서독 당신 독일 통일대입니다. 제서독 한인회 회장을 했어요. 한국 유학생들 모아놓고 부인이 김치를 담그고 와서 나눠주고 해서 아 저분이 제서독 한인회 회장이구나 하고 알았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서독 유학생들을 동료들 데리고 가고 완전히 빨갱이 노릇을 하고 미국에 가서 죽어서 뭐 최근에는 묘소를 통영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통영 주민들 시민들이 빨갱이를 무슨 통영에 갖고 오느냐고 부인이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저지하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지금은 뭐 참 전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이와 만났다고 하는데 그거는 만났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고 해서 김정일이 박근혜를 만났을 때 어떤 수단 방법으로 어떻게 만났는지 그게 모호합니다. 모호하고 또 옛날 주서독 그 한국 대사 최덕신 장군이 그 당시 서독 한국 대사인데 그분이 한국에 왔다가 그 천도교 고령하면서 미국에 갔는데 죽은 걸 알고 있죠. 그분들 등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한 요 몇 가지 중에서 혹시 여사님께서 아는 바 있으면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신 선생은 하여간 북한에서
김일성이 있을 때 상당히 읽어줬고요. 김정일이 있을 때라. 그 다음에 윤희상 그분은 북한에 왔다 갔잖아요. 부부끼리. 그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영화도 윤희상하고 부인하고 나오는 영화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 봤고요. 윤희상 선생 뭐 우리가 직접 못 만나죠. 백성은 못 만납니다. 그렇게 오면 다 허위하에, 조공하에 그렇게 되니까. 그렇다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라고 그랬더라? 송혜림은요, 집이 창룡 송씨의 작은 댕이의 딸이거든요. 어머니가 노동신문사 편집 수필을 했습니다. 김원주라고. 그렇다고 손일기 선생은 지금 본편에 사서 북한에서 동로를 세우고 오라고 엄마가 그랬거든요. 김원주 선생이. 그러니까 여기 들어왔다가 전향했잖아요. 아야, 여기 남한으로 전향했어요. 손일기 선생. 송일기 선생 지금 88입니다. 나이가. 근데 저를 만나거든요. 자주. 그렇다고 송혜라는 지금 영국에 있다가 프랑스 파리에 있다가 지금 캄보디아로 이사했습니다. 간지 오랍니다. 송혜랑. 그렇다고 남옥이. 남옥이는 프랑스 남자하고 사는데 지금 캄보디아에 가서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고 또 송혜랑 씨가 영자 잘 있는가 묻는다고 송혜기 선생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송혜림은요. 요거 시절부터 대절까지 저하고 동기동창입니다. 동갑이고 생일만 먼저예요. 그랬는데 제가 2002년도에 중국에 나와서 일할 때 한국에 올 때 2002년도 오기 전에 중국에서 일할 때 TV로 2002년도에 사망했다는 걸 들었거든요. 그렇지 북한에서는 송혜림이 만약 사망했다 평양에 내가 사는데 말했다 하면 여독수용소를 눈치 못합니다. 그래서 여독수용소는요. 김일성 가문 안에 대한 걸 일체 언급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TV 보다 초상화 보선제, TV 보다 김일성이 목에 혹이 난 거 보고 혹이 났다고 말한 사람, 부장에서 그런 사람 그런 게 들어오니까 그 북한에서는 김일성 대원수님, 김정일 원수님, 김정은 차수님, 나의 수령님, 그 수령은 살아도 수령을 위해 살고 죽어도 수령을 위해 죽으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김일성이가 성경은 자기만 보고 말하자면 성경적으로 무식하니까 성경적으로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당비서는 목사직책에다 당비서 주고 이렇게 했다는 걸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으로 이용돼도 한국에 와보니까 정말 목회 얼마나 충실한 믿음 가지잖아요. 저도 사랑이고 집사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자칭 예수니까 북한에서는 살아도 수령을 위해 살고 죽어도 수령을 위해 죽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평양 시민은 다 그런 강언을 하고 평양 시민은 잘 삽니다. 동평양 구역하고도 다르고요. 중구역은 창전거리가 최고 간부들만 살고 김일성 관전은 2,000평이에요. 2,000평. 김일성 집이 2,000평이라는 거 좀 알고 사세요. 세상에 그따오 백성을 굶어주는데 2,000평에서 뭘 해쳐먹고 사는지 진짜 열을 들어요. 2,000평에 마당 쓰는 놈, 요리하는 놈, 단우질하는 놈, 대림질하는 놈 다 있어요. 그렇게 하고 팔구업에가 있어요. 팔구업에. 팔구업에는 서호수산에 있는데 그 선장하고 부선장은 바닥 귀신이에요. 선장은 최고 우수 당원으로서 지키고요. 그렇다는데 부선장은 바닥 귀신이거든. 한정호가 했어요. 내가 있을 때까지 한정호. 그 사람은 9살 때부터 배를 탔기 때문에 할아버지 때부터 명태 소식지, 가재미 소식지, 문어 소식지 다 백과사전이야 돼요. 팔구업에는. 그 팔구업에는 북한에 기름이 없어 배가 못 띕니다. 소호수산에. 근데 팔구업에는 매일 떼서 거기서부터 하모 저 말도 이렇게 안 나오네. 맞거든요. 너무 연습하다 보니까 말도 했다. 그 소호에서 모조로 배가. 그래가지고 팔구업에가 잡은 거. 광어 한 마리가 이만해요. 이만해. 거의 북한은 천의 양식 없습니다. 신토불입니다. 김일성 가문 안을 위해서 바다 천의 양식 안 하거든요. 백성을 위해서 천의 양식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가재미 있잖아요. 이만한 거 광어 이만한 거 꼭질베기에서 사슴이 둘이 먹다 하나 와사비 쳐서 먹으면 둘이 먹다 하나를 먹으면 나요. 신토불이니까. 그렇다고 문어 대가리가 이만하고 꼬랑지가 이만한데 꼬랑지 내가 하루 먹다 먹어요.
만한 다리 하나. 그거 매일 직송해야 돼요. 그 다음에 덤이 곱게 생긴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문어, 그리고 명태, 여기 부추릴 때고 꼬랑지 부추릴 때고 딱 이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광어 가고 문어 가고 통 가고, 그 다음에 새우, 대하, 꼬랑지하고 대가리 뜬 게 이만합니다. 기가 막혀요. 그거 딱 여덟 마리 김 올려가지고 요만큼씩 딱 포장해서 매일 가야 됩니다. 안 갔다간 큰일 납니다. 이런 팔구호배가 있고요. 수령 팔구호배는 기름이 없어도 매일 떼고 매일 잡아가지고 평양에 평양 금골행에 금골 평양에 거기 딱 서서 소호수산에서 그거 딱 싣고 평양에 가서 금수산 기념공전에서 다시 검증하고 부산물이 들었나 검증해가지고 주석궁하고 김일성 가문 아니가 북한의 간부 관리를 잘합니다. 간부 관리 90살까지 합니다. 김기남이 채태복이 김영남이 여기 왔다 가는 사람 최고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그 사람은요, 그 김기남이 채태복이 양영섭인 김일성의 친천이고 이번에 저쪽으로 또 옮겼더라고요. 근데 그 양영섭 여기 김영남 그 사람들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앞에서 토다는 법이 없어요. 다 이렇게 하고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령이 뭘뭘뭘뭘 말하면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지 거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단 먹이 열두 개라도 먹고 또 납니다. 그래서 충성으로 다 그래서 정당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제일 말이 없는 게 김영남입니다. 여기 올림픽 때 왔다간 사람. 그래서 오래 하잖아. 이번에 99살에 은퇴했잖아요. 이런 나라가 북한이라는 걸 좀 아시고 정말 왕정벗고 독재정치 때보다 더하고 백성은 죽거나 말거나 평양시민 500만으로 늙었다 그랬잖아.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경북도 남도는 제일 종파가 많고 그가이 박창옥인 건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경북도 남도는 아야 뒤집어 엎어서 그 죽겠으면 죽고 가겠으면 가고 관리 안 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추상적인 질문이 모르겠는데요. 제가 동독이 굉장히 유럽 안에 있으면서 굉장히 통일되기가 어려웠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81년에 갔었고, 83년에 갔었고, 85년, 86년, 그래서 89년에 통일이 돼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 제가 느낀 거는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유럽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그 BBC 다 밤중에 몰래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통일을 했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근데 북한은 지금 아주 철저하게 지금 정말 김일성 일가족을 위해서 다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핸드폰이 생겨서 드라마도 보고 뭘 보고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다른 세상을 좀 보게 되니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게 제 질문입니다. 그 이제 지금요 드라마 보는 건 중국 기계가 들어갑니다. 아주 딱 월부가 검열하면 딱 멈추게. 그렇게 돼 있는 거 중국에서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게 하고 평양의 드라마를 김정일이나 김정은, 김일성은 다 한국 드라마 다 봅니다. 다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백성은 못 보지만 다 보고 그 다음에 또 학습도 생활도 항일도 되시고 이렇게 구호가 돼 있고요. 그렇게 하고 독일하고 소독하고 동독하고 통일된 거는 이 소국 사람들하고는 동방이지국은요 생각하는 차원이 하늘 땅 차이입니다. 저 독일 광부들 간호사들 하루 종일 연설했어요. 독일에 가서 너무너무 이야기를 듣자고 그래서 다 말해줬는데요. 이 동방이지국은 5천년 역사에 한 번도 침략의 역사는 없어요. 서로 동족이 죽고 죽이고 칼로 베고 활로 쏘고 창으로 찌르고 5천년 역사 온 게 동방이지국이에요. 고구려 신라 백제 이게 다 그렇게 왔기 때문에 서구 사람들하고는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동방이진국이란 서구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의
김일성이가 왜 김씨왕조를 만들었겠는가도 이해가 되고요. 지구상의 영원을 존재하기 위해서 만든 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을 만든 거예요. 21세기 북한에 핵이 없다면 세상이 체제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다 자유민주주의 세계가 달라붙어서 북한을 여절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핵이 있기 때문에 올렸다 놓겠다 트럼프도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트럼프 만났을 때 바깥에서 비서관들하고 부실장들하고 다 인터뷰했거든요. 국방장관은 반드시 미국이 북한을 여절해 주십시오. 누구도 못합니다. 21세기 지구촌 어디나 국경을 없애고 인류의 행복의 수준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반드시 여절내달라고 당부당부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트럼프가 내 이야기만은 대답을 해줬어요. 놀라운 이야기라고. 놀라운 이야기. 제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것만 말했거든요. 식구 다 죽고 왔다고. 그런 걸 얘기하니까 놀라운 이야기라고 내 얘기만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 국무장관 비서관들한테 밖에서 간단히 얘기할 때 전하야 북한은 반드시 미국만이 여절낼 수 있다. 우리 한국은 동족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절내달라고 막 신신당부하고 왔어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질의응답 시간이 더 길게 이렇게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이제 질문 답변은 여기서 마치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김영수 선생님께 큰 박수를 감사합니다. 네. 듣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화이팅 한번 하시죠. 크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예.